안녕하십니까. 정경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1년 동안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만큼 당했죠. 이제 백신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의존합니다만은 백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등 뭐 믿겠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아무튼 믿어야죠. 모든 것을 자꾸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보시는 것이 또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국회의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네, 바쁜 일정에 나와주셔서 저희로서는 큰 영광입니다. 복지TV에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게 모처럼 여기 나오셨으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저 덕담 한 말씀 하면서 시작을 하죠. 신축년 새해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그 꿈과 소망을 그리고 계실 텐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돼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또 비정규직 알바 청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작년과 올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충분하게 해소해드리지 못해서 많이 송구스럽고요. 2000년 초에 뭐 덕담하면서 이제 부자 되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경제 선방을 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장들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더 확대가 돼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축년 새해 또 내년 앞으로 아마 코로나19 영향이 한 3, 4년 갈 텐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들, 어려운 쪽을 좀 더 우리 지방정부든 중앙정부가 많이 보듬는 그런 행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또 백신이 나와서 또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집단 면역이 빠르면 올 연말 또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가능하다니까 좀 경제 상황들이 좀 정상화돼서 다시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힘차게 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또 김두관 의원께서는 남달리 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좀 맡고 계시죠?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관심과 책임을 느끼실 텐데 힘드시겠습니다. 일단 뭐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고요. 예. 코로나 국난 극복 이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정 협의를 통해서 1, 2, 3차 재난지원금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기도 했고 지금 국회 4차 재난지원금 한 20조 규모로 네. 지금 또 어려운 국민들께 좀 폭넓게 또 덥게 이렇게 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극복이 되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체 국민들에게 보편적 지급도 해서 경제를 좀 살려내야 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작년에 -3.1% 정도 네. 역성장을 했고요. 다른 선진국들은 -8%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한 5% 차이가 나는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K-방역,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 또 의료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속에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희생도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 100조 정도 GDP의 성장에 영향을 줬는데 이걸 이제 조세 부담률로 20% 적용하면 20조 정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많이 세수가 거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이 K-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희생한 덕분에 생긴 GDP 100조 그중에서 세금으로 한 20조 들어온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코로나 방역이 한 3, 4년 정도 더 걸리기 때문에 연 한 30조 정도 해서 한 100조 정도를 투입해야만이 좀 더 이 성장을 견인해낼 수 있고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국난 극복 공동위원장으로서 당정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또 기재부는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뭐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전쟁보다 더한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확장적 재정, 달리 말씀드리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해서 이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가계부채만 해도 지금 1600조인데 국민들이 더 빚을 많이 안게 되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좀 정부 국가가 빚을 더 지는 게 낫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좀 요청을 하고 있는데 또 기재부를 비롯한 재정당국에서는 좀 더 어려움을 좀 표시하고 있고 해서 약간은 뭐 의견에 대한 견해차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상황이 어렵다는 걸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당의 그런 제안들을 재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4차 재난지원금 한 뭐 19조 플러스 알파 정도 한 20조 정도로 지금 마지막으로 내일 모레 27일 날 당정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네, 그 SNS 활동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예. 그 SNS를 많이 또 관계하시고 특히 젊은층과 소통의 길을 또 열고 하시는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뭐 좀 어르신들이 오히려 여론을 주도했다면 예. 한국 사회 지금 여론을 형성해 가는 이제 세대를 보니까 40, 30 세대들이 여론을 좀 주도를 하고 오히려 20, 50 세대들이 좀 따라가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젊은 세대들이 SNS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SNS 활동을 안 하면 정치적 활동들을 특별히 또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알릴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20대 국회는 이제 김포 시민들께서 제가 어려울 때 품어주셔서 네. 20대 국회는 이제 김포갑에서 국회의원을 했는데요. 김포가 지금 매년 한 3만 이상씩 늘어나서 김포가 지금 50만이 넘는 도시가 됐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교통, 교육 이런 쌍교 문제가 계속 현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당선돼서 2020년까지 4년 동안은 지역 현안만 챙기기 바빠서 네. 국가적 의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다시 지역구를 경남 양산으로 옮겨서 지금은 제 지역구 양산을인데요. 네. 또 부울경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많으니까 부울경 시도민들께서 저에게 좀 국가적인 의제에 대해서 좀 정책 대안도 좀 만들어내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또 저도 이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성도 있지만 국회의원은 또 5,200만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 대표성이 그렇죠. 더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주요 해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식 여러 방식이 있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견해를 내고 그것을 언론에서 이제 받아서 보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또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그걸 받아서 또 보도를 하시기도 해서 예. 저는 SNS를 통해서 정치 활동을 하는 과정을 쭉 이렇게 해보면서 옛날에 비해서 참 편리하다. 그렇죠. 옛날은 뭐 직접 예, 예. 다 만나서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은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면 반응들이 뭐 좋아요도 한 네. 많게는 몇천 개도 걸리고 그렇죠. 적게도 한 7, 800개 이렇게 걸리면서 또 자기 견해들을 쭉 내십니다. 그러면 제가 쭉 밤늦게 쭉 글 올리준 글을 석글이 내서 또 내가 공부하기도 하고 해서 저는 뭐 SNS 활동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김두관 의원 하면은 뭐 이제는 전 국민이 모르는 분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만한 정치 경력, 행정 경력을 쌓아 오시면서 그만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부터 이 정치에 관심을 가졌습니까라고 물으면 될까요? 예. 뭐 저는 이제 58년생인데요.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다들 좀 농촌 어렵기는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 1학기에 우리 남해에서 부산으로 이제 이렇게 수학여행을 가는데 좀 수학여행비가 없어가지고 120명 우리 동기들 중에서 3명 중에 들어서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못 가고 중학교 때는 저희들이 이제 정규 공부 시간을 마치고 보충 수업을 해서 월 500원 정도 이제 보충 수업을 냈는데 보충 수업비를 못 내는 사람들 맨날 담임 선생님이 보충 수업비 안 내는 학생 서봐 이렇게 하면 늘 저는 서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하고 아버님하고 다들 형제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도 이 뭐 가정 형편이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땀을 일하면 그 땀의 대가가 좀 사회 구조적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가 이렇게 어린 마음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봐도 이게 그래도 좀 정치가 잘하면 이 예산을 분배하고 재정을 분배하고 이런 걸 좀 잘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다라고 어렴풋이 제가 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어릴 때 이제 가난한 그 살림살이 또 농촌 이런 환경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정치의 영역이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조금 관심을 가졌지만 제가 더 하고 싶은 건 사실은 제가 그 MBA 장학 퀴즈 나가서 네. 차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예, 그렇죠. 그때 그 차인태 예, 예.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저보고 인터뷰를 묻더라고요. 남의 종고 김두관 군은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서 나는 스포츠 해설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스포츠 해설가가 안 되고 이제 행정가로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세상 일이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되는구나. 네. 차인태 선생님께서 장학회전 오는 학생 중에서 스포츠 해설가 되겠다는 학생은 김 군이 처음이다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이제 전문대학의 행정학과를 경북에 있는 전문대 행정학과를 가고 네. 2년 졸업하고 다시 이제 동아대학교 정치교육학과 3학년에 편입해서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 대학을 등록금에서 못 가고 2년 동안 농사를 짓다가 늦게 전문대학을 갔는데 예. 거기 가보니까 이제 그때가 70, 정식으로는 77 학번이어야 하는데 79 학번이 됐고 네. 그 79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하고 80년 그 소용돌이 광주항쟁이 그렇죠.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자연히 대학생들 하게 되면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되고 오히려 이제 스포츠 해설가가 꿈이었는데 오히려 사회운동, 예. 정치운동 쪽으로 좀 제가 전환한 계기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근본 출발점은 가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른 정치인과 다르게 우리 김두관 의원께서는 정치 또는 행정,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젊은 청년이 이장직이라는 데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도 가졌고 아주 새로운 초점이 됐었던 주인공인데 그때 그 이장을 시작하게 된 무슨 동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네. 동아대교 4학년에 이제 복학이 직전에 서울에서 유명한 시사 월간지 예판을 했는데요. 아 예. 그때 이제 8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6년은 근데 80년대부터 대통령을 유신 이후에 다 체육관에서 뽑게 됐잖아요. 그래서 86년도에 전국적으로 직선제 개헌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 당시 이제 제야 민주단체인 민통년이라고 있었습니다. 민통년에 제가 이제 사회부 간사를 했는데 직선제 개헌 투쟁 청주 집회에서 제가 그 지원하러 갔다가 외부에서 이제 그 데모를 지원하러 왔다고 해서 바로 청주에서 제가 구속이 됐는데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이 됐는데 나중에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만 한 3개월 정도 구속이 돼서 거기에서 한 저를 돌아보게 됐는데 서울 쪽은 워낙 맹만가들이 많고 사회운동하는 분들이 많고 제 고향인 하동 남해 하동은 야당 운동하는 분들은 있지만 근본적인 사회 변혁 운동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서 제가 그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학교 졸업하고 제가 고향으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고향 들어가서 이제 농민의 활동도 하고 또 마을 이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을 이장을 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마을에 보통 나이 어르신들이 이장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뭐 동네에서 우리 집안이 인심을 잃지 않았는지 이제 어르신 뭐 행들덕게 제가 대학 졸업하고 고향에 갔는데 이장을 하겠다니 젊은 이장한테 말을 좀 맡겨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장을 맡게 됐고 마을의 주요 해난이 이제 우리는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 마을인데 그 어촌 이제 전체 마을 호수는 155 정도 되는데 어촌계 20가구만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득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좀 마을 의장인데 좀 부당하다 해서 마을 전체
가구에 다 이렇게 배분하게 하는 것도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마을 안길을 넓히려고 그러니까 이 백목 현상이 있는 집에 어른이 안길을 전혀 안 넓혀주는 겁니다. 땅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제 친구 아버님이었는데 제가 소주도 사가고 한 세 분, 네 분 방문해서 설득해서 마을 안길도 넓히고 이런 활동을 한 점을 하여튼 우리 이장할 때 한 일인데 그 점도 좀 더 저를 이제 잘 봐주신 거고요. 제가 이제 어렵게 남해신문이라는 지역신문을 만들었는데 남해군 대다수 이제 농어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민들의 좀 정치 입장을 잘 대변하는 그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군민주행식으로 해서 향후들도 출자를 하고 시민들이 다 군민들이 출자를 해서 만들어서 또 신문이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이렇게 실용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신문 자리를 잘 잡았는데 그 신문 한 7, 8년 했는데 그게 이제 95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예. 아, 신문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군청하고 시골에서 권력기관이라 해야 되나요? 봉사단체령이 군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군청하고 이제 타협하지 않고 농민들 입장을 잘 대변하니까 95년 지금부터 정확하게 26년 전에 그렇죠. 전국 재연소 군수를 뽑아주셨는데 저는 이제 마을 이장을 좀 열심히 하고 남해 신문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좀 잘 국민의 정치 입장을 잘 대변하고 또 농민의 활동들 뭐 이런 걸 좀 잘해서 참 본의 아니게 그 재연소로 제가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다음 질문을 준비한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질문인데 이장을 하시고 보니까 이제 뭐 어떤 욕심도 생기겠죠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군수로 도전을 해서 또 군수가 되셨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언론의 필요성,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제공 뭐 이런 것 등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막 이런 생각을 네. 하셔가지고. 예, 또 남해 신문을 만들었어요. 창간을 하셨다 예. 이런 얘기인데 참 잘하셨네요. 예. 예, 그래서 남해 신문을 만드셔가지고 어땠습니까? 남해 신문이 이제 2만 부 정도를 발행하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1만 부는 남해군에 다 이렇게 2만 가구 정도 되는데 절반 정도 가구에 이제 배포가 되고요. 1만 부는 우리 고향 분들이 이 마산, 창원, 부산, 울산 여수, 진주, 네. 수도권, 남해군 인구가 지금 4만 몇 천인데 나가 있는 향우들은 한 40만 되지 않습니까? 제 행적 유행제인데 제가 남해 살다가 다 저까지 나왔으니까 지금 고향집이 좀 비어 있거든요. 그렇겠네. 그 뭐 제 옆집 팔행제도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특히 남해분들은 이제 남해라는 지금은 대교가 놓였지만 옛날에는 섬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남해 신문이 성공한 그 배경에는 향후분들이 구독료라든지 광고를 아주 많이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재정이 빨리 안착이 되고 그야말로 향후와 고향분들하고 그런 다리 역할, 가교 역할을 해서 굉장히 이제 신문이 잘 됐죠. 그리고 그 신문 잘 된 거 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군수되기 전까지 군수되고 나서 이제 사직을 했고요. 이제 군수가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업적이라면 업적이 있는데 좀 뭐 몇 가지만 들면 그 장묘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 이제 유교 영향을 받아서 대부분 이제 매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장을 합법적으로 하면 되는데 매장님 묘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0호 이상 있는 자연 마을은 300m, 국도에서는 500m 떨어진 데만 묘지를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뭐 아버지 어른들이 저 밭대기에 나를 써달라고 유언을 하니까 그냥 불법으로 많이 조성을 하는 겁니다. 맞아요. 남해가 유명 관광지인데 온통 묘지 천지죠. 그래서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내가 강력하게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단속을 안 하지 남아하니까 어르신들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 그게 이제 이 매장에서 하장으로 낙골모로 팽장으로 지금은 수목장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묘 문화를 핵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저를 높이 평가를 해줬고요. 2000년 덴마크 월드컵, 2000년 월드컵 때 덴마크 팀이 남해 전지훈련을 했는데 제가 군수 때 이제 항무지 10만 평의 축구장, 야구장을 만들었는데 그 축구장이 전부 다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초등학교 유소년 축구대를 해서 전국에
500개 팀 이렇게 오는데 한 열흘 정도 하니까 학부모까지 선수가 만 명 정도 나면서 머물게 되니까 뭐 노래방이라든지 횟집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잘 되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굉장히 지역에 돈을 많이 이렇게 떨어뜨리고요. 독일 강북 간호사들이 갔다가 이제 은퇴하고 돌아와서 살 수 있는 독일 마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옥토버 페스티벌이라고 작은 맥주 축제 이런 걸 합니다. 근데 뭐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일 마을 옆에 원예예술촌 마을이라고 유명한 탤런트 박원숙 씨 이런 분들 와서 사시는 마을이 있습니다. 박원숙 씨가 거기 가서. 네, 그리고 또 자연 마을 그 자족 기능이 되는 물건 마을. 그 독일 마을과 원예예술촌과 물건 마을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런 굉장히 많이 와서 하여튼 군수 때 7년 동안 제가 정말 뭐 열심히 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군수나 도지사를 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사후의 역사적 평가를 받는데 저는 37부터 43살, 45살까지 했거든요. 4살까지만으로 했는데 저는 20년 해봐야 지금 제가 이제 군수 그만둔 지 20년 다 돼가지 않습니까? 내년이면 7년 군수를 하고 그만둔 지 20년이 되는데 사전에 살아생전에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일주일 내내 그런 생각을 안 했지만 한 달에 가끔 이렇게 자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김동원 군수원 의원 살아생전에 평가를 받는데 내가 군수 마치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고향 가면 당신이 그래 초대 이대 군수하면서 남해를 반듯하게 설계를 해서 이게 군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그래도 막걸리도 한 잔 먼저 먹으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청사진을 잘못 비전을 잘못 세워서 남해가 망하게 됐다면 제가 뭐 고향 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군정 7년 한 것에 대해서 여러 연구기관에서 가장 잘했다고 자치 모범 자치 1번지를 평가를 해줬고요. 이 평가를 이제 노무현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저를 좀 유심하게 지켜봤던가 봐요. 내 약점은 못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군수밖에 경험이 없는 저를 그 막강한 그 참여정부의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발탁을 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를 발탁한 이유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참여정부의 행정자치부는 과거처럼 군림하는 그런 그 지방정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행정자치부가 아니라 정말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도우미 부처로 행정자치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부처로서 행정자치부, 그 장관,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은 군수하면서 도청 가서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서러움 많고 당했을 텐데 역지사지로 그런 경험이 있는 김동완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면 정말 지방정부를 헌신적으로 잘 도우겠더나, 도우겠구나 이런 판단에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발탁했고요. 제가 이제 노무현 후보 경남 선대 본부장을 했습니다. 부산 본부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는데요. 승리하고 나서 한 달쯤 되니까 대통령 당선자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수산이라는 저 종로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바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김군수 청와대에 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그때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당선자님 청와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놀란 표정은 아니고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김군수 왜 청와대는 못 오시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자님 청와대는 기획력 있고 아이디어 있는 사람이 가서 대통령을 보필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통령 당선자께서 아 그러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얼마나 찬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이 정말 목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대통령님이 인사권을 제약하는 같은 그런 영리한 생각이 그때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야전 체질이고 현장 체질이니까 내각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됐잖아. 그래서 제가 어디 시민사회 단체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와서 특강 그 이야기 좀 해줄 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 만날 처음에 세게 나가라고. 처음에 청와대 행정관 하라는데 예 하고 하면 5년 내내 행정관 한다고 세게 나가야 장관되고 수석된다고 내가 했던 농담 기억이 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장관이 이제 되셔서 특히
뭐 혁신적인 또 행정을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가지 같은 협의가 되셨겠지만은 김 장관께서 그 당시에 새로운 행정 업무를 펼쳤잖아요. 예, 뭐. 그래서 뭐 언론에서도 그게 예, 예. 굉장한 그 화제거리였어요. 사람이 알려면 꽤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 3대 특별입법이라 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 3대 특별입법을 제가 이제 7개월, 장관은 짧게 했습니다. 7개월 만에 다 입법을 완료해서 그해 12월 31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통과를 했고요. 특히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우리가 5,200만이니까 대의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의제를 할 수밖에 없지만 가능하면 이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맞거든요. 스위스 이런처럼. 그래서 저는 주민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서 주민투표제를 도입을 했는데 고건 총리님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좀 시기상조라고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우리 차관이와 고위 간부들을 경험하니까 대통령께서 걱정하고 총리께서 염려하시는 걸 처리해야지 왜 밀어붙이냐고 이제 다 우리 차관 이하 간부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반드시 주민투표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면 많이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노무현 대통령을 제가 오히려 설득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흔쾌히 사인을 해주셔서 주민투표법이 도입이 됐거든요. 제주도가 이제 기초정부가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 남제구 4개가 있고 네. 제주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주공항에 내려가 서귀포로 가면 그리시간 명산제니까 저 미터기 놓은 요금보다 더 요금을 받으니까 관광객들하고 막 부딪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기초의회와 도의회를 합해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드는 것도 주민투표를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됐는데 청운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하는 것도 주민투표제. 제가 도입한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도 제가 도입한 주민투표법 때문에 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원전에 의존해서 에너지를 계속 가져가면 고준위로부터 중저준위 핵 폐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저장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자기 지역에 위험하다고 못 짓게 하는 거죠. 구럽도 안면도 위도 사건 크게 났고 최종적으로 이제 군산시와 경주시가 이제 유치하는데 3천억 원이라는 특별 지원금, 양성자 가속기, 또 우리 한전산업의 한수원, 원전을 관리하는 그렇죠. 공기업 한수원을 본사를 옮겨주는 조건으로 주민투표를 했는데 그거는 경주시가 94%, 군산시가 91%가 이리 나서 지금 경주시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지방자치 역사가 한 3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까지 포함하면 지금은 뭐 새로운 걸 주민투표에 붙일 일이 없지만 초창기는 정말 우리 도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주민투표로 붙일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저는 이제 남해 군수할 때 주요 슬로건이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였거든요. 석산 하나도 개발 안 하고 그럼 남해도 태풍이 많이 오니까 방파제 이런 게 무너지는데 석산이 없기 때문에 거제나 통영 고성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게 10억이 드릴 선착장이 15억이 듭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년 동안 하나도 허가를 안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해군은 길거리에서 석산을 볼 수가 없고 이 무덤이 없습니다. 다 이게 하장하고 이렇게 평장에 낙골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평가를 잘 받았는데요. 이제 남해는 뭐 물도 없고 노동자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 이제 어떤 수도권에 있는 도시는 뭐 새로운 창업도시로 갈 수도 있고 그 특성에 맞는 이 지방정부가 좋은 게 지방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을 따져보면 지방자치 30년 동안 순기능이 저는 한 75%쯤 된다고 봅니다. 아. 역기능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뭐 자기에게 유리한 자기 팬되는 사람한테 승진을 해준다든지 또 수도권의 인허가 이런 게 굉장히 크게 걸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허가를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시장군수구청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보고 맨날 권한을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역기능이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뭐 그런 걸 보도를 크게 보고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약간 오해를 하셔서
지방 기초 지방 정부에 없애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민주주의 꽃이 지방 자치입니다. 그리고 226개 시군구가 그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다 세우거든요. 서울이 남해나 하동이나 저 뭐 경북 어성군이나 담양군을 어떻게 잘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지역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가장 잘 가꿀 수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자기들 안목만 가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 플러스 전문가들이 컨설팅하고 자문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 굉장히 우리나라 지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엉뚱한 일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학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지만 저는 역기능보다는 순기능이 훨씬 많다고 강력하게 나는 주장하고 실제 제가 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당에서도 참 좋은 지방정부 상임위원장 하면서 지방정부 심부름을 많이 했는데요. 재정, 권한 이런 걸 정말 좀 지방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세계 속의 선도 국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새로운 발전 전략 이런 큰 걸 하고 지방은 지방의회와 지방언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맡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권 나가 잘된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거든요. 가끔 오해를 합니다. 선진국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지방자치가 잘된 나라들이 다 나중에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 김두관 의원님께서는 남달리 2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군수, 도지사, 장관 이런 여러 직책을 맡고 아주 멋있게 소화를 시킴으로써 뭐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의회까지 이제 입성을 하셔서 국회의원으로서 또 남달리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행정개혁도 해보셨고 여러 가지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이제 일으켰으면 하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대선에도 이제 꿈을 갖고 도전해야 할 시점에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못하들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전환이라는 당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분이 지금 서울시장을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대 전환을 해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한국의 이제 주요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고 앞으로 시대는 이 풀뿌리 현장에서 그야말로 이런 국민과 시민들과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참 막걸리 잔도 나누면서 같이 교감하고 아래로부터 이렇게 좀 이 경험하고 성장한 사람 바텀업 방식으로 이렇게 좀 올라오는 그런 시대로 저는 시대가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의 뭐 북구나 그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좀 그렇습니다. 풀뿌리 현장에서 리더십이 검증된 이런 사람들 오르는데 한국은 여전히 이제 아직 그렇죠. 조선 500년 워낙 중앙집권적 국가였고요. 예, 예. 지금도 이제 그런 게 강한데 이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지방화, 분권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아래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가 아직까지는 일천에서 이 기초지방정부 또 강력지방정부 또 마을이장 농민의 활동, 지역사회운동 또 행정자치부 뭐 이렇게 저처럼 경로를 걸어온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지역에서 이제 고생하는 분들께서 가끔 저에게 덕담한다고 이렇게 좀 이 나라 경영 대선에 좀 도전할 용의가 없냐 이런 물음들을 많이 하는데요. 적어도 정치인은 그런 시대적 물음에 답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경남에 요즘 지역구가 이제 경남에 자주 가는데 MBC 경남을 한번 들렸는데 우연히 그 기자들이 그냥 이렇게 방담을 하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대선 출마하냐고 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주요 어제고 좀 당면한 과제라서 아무래도 지금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의 시대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 부산시장 보선 끝나면 이제 우리도 당 의장,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뽑게 되면 자연 이제 5월, 6월 되면 이제 대선 국민으로 전환이 될 때는 그렇죠. 뭔가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정책과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지 경남도민들께서는 제가 대선을 잘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좀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께서는 30여 년 동안 행정부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체험을 통한 여러 가지의 개혁의 중대성도 느끼셨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만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은 국회에 가서 좀 더 입법적인 차원에서 큰 일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섯 번이나 도전을 하셨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됐나? 그런데 어떻게 다섯 번이나. 제가 고향인 하동남해에서 세 번을 낙선을 하고요. 이제 제가 네 번째 이제 당의 요청, 당의 그렇게 이제 김포가 굉장히 우리 당으로는 그 당시 2014년 730 보궐선거 어려웠는데 아마 어려운 지역이라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30일 선거인데 7월 15일 내가 김포에 들어가 보름 선거 운동을 했는데 2014년은 제가 이제 한 43%를 받고 낙선을 했고요. 2년 뒤에 2016, 20대 본 선거에서는 제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김포에서 두 번째 국회의원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당에서 이제 부산 경남 PK 지역이 어렵다 낙동강 전선에 사령관으로 좀 가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그리고 당에서는 저를 보고 장수라고 생각하고 가라 그러는데 제가 그 위험해서 못 가고 안전한 김포에서만 하겠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곳인데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뭐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역사에서 김두관이 쓰임이 있으면 양산 시민과 경남도민들이 저를 안아줄 것이고 쓰임이 없으면 저를 내치겠지 이런 그냥 좀 낙관적으로 좀 제가 낙천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갔는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고 서운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역사회운동 자치분권 활동 오래 했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분권 활동했던 분들이 양산에 다 응원을 해주셨어요. 뭐 SNS로 전화로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물론 이제 표는 양산에 시민들이 찍었지만 그분들이 처음에는 저를 선택 안 했을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텐데 전국에서 이제 그래도 뭐 괜찮은 위원이 좀 국회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오게 됐고 그래서 국회 활동은 저는 이제 이 양극화 해소, 불평등을 극복하는 게 큰 과제고요. 이 불평등 양극화 속에는 이제 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서울은 글로벌 경제 수도로 남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이제 정치 행정 수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사실은 청와대 국회까지를 세종시로 옮기는 거였는데 그 이후에 그 법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에 이석연 후에 법제처장을 했죠.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제 의원이다 해서 정말 성문법이 아닌 간수법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간수법에 의해서 그게 위헌 판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바뀌어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됐는데 지금 뭐 청와대는 몰라도 국회는 옮기는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올해 예산도 그 세종 국회 분원 만드는 예산이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행정수도 특별법 완성법을 법안을 내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 지방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그 부가가치세 중에서 10% 15%를 그 지방 소비세라 해서 지방 정부에 재원을 주는데 그걸 지방 부가가치세 21% 6%를 옮겨서 거기 한 9조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지방 정부로 가기 해서 재정 분권 지방 정부가 잘 되면 역시 이제 재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분권이 되는 이런 법안들. 그래서 어쨌든 균형 발전과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이런 쪽에 제가 이제 기획 재정위원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들은 코로나19 문제가
빨리 종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가운데 참 요새 불거지고 있는데 기본 소득 분쟁이 좀 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본 자산 정책과 또 기본 자산의 어떤 자산 정책 뭐 이런 소득의 관계성 예. 이거 차별을 어디에 두고 지금 뭐 제가 제안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 기본 자산제를 먼저 좀 설명을 하면요. 우리나라 요즘 신생 아이가 30만 이하입니다. 사실은 이제 재작년은 30만이었고요. 2020년 통계 엊그제 보니까 27만이더라고요. 그런데 30만을 출생 아이로 이제 그냥 기준점을 잡아서 네. 30만 신생 아이에게 우리 국가가 예산으로 2천만 원 정도 출생한 아이에게 신탁을 하면 연간 예산이 한 6조 정도 되는데요. 그 2천만 원을 신탁을 해서 이 아이가 성년 20살이 되면 그 한 5천만 원 정도 목돈을 마련해 주는 거거든요. 그 2천만 원 이제 그 아이에게 주는 게 아이 이름으로 신탁을 하되 그 2천만 원은 국민연금이라든지 자산운용사에서 자산을 운용해서 20살 될 때 사회 진출할 때 이제 주는 건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이제 졸업하고 20살 되면 5천만 나오니까 그렇죠. 한 5명이 의논해서 우리 창업을 하자 해서 창업 자금을 할 수도 있고 대학 등록금을 할 수도 있고 또 현금을 받는 사람은 그렇지만 이걸 이제 LH 앞으로 저는 이제 정부 조직법을 바꿔서 주택증을 싱가포르처럼 주택증이 신설이 돼서 이 주택증이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주관해야 된다는 개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산 그 2천만 원을 기본 자산주택에 신탁을 하면 주택청에서 이 정부가 독점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수익률이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돈으로 치면 그거는 7, 8천만 원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노인들의 그 지출 항목을 보니까요. 이 손자들 유치원비라든지 이런 데도 꽤 많이 지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20살 됐는데 뭐 장가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드는데 이 기본 자산제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어르신들의 자녀에 대한 손자에 대한 부담도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이거 양득이더라고. 그리고 연 예산이 이제 2천만 원에서 6조 정도인데 이제 2021년 올해 예산이 558조입니다. 그래서 곧 600조, 3, 4년 안에 600조가 될 텐데 네. 600조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수당이라든지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지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기존의 복지제도를 손대지 않고 도입할 수 있는 가능한 거라서 나는 기본자산제가 그나마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하고 기본소득당에서 이제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데 그 용혜인 의원이라고 기본소득당 대표가 있는데 네. 한 분입니다. 국회에. 네. 한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한 2시간 토론을 했는데 그분이 뭐 상당한 논리를 갖고 계신데 그러면 기본소득 설계가 뭐냐 하는 게 월 한 50만 원 소득을 줘서 1년이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200만 원한테 그 주면 이게 314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당장 우리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이니까 당장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토론한 걸 보니까 이제 한 15년, 20년 후고 우선은 그 연 한 30만, 50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기본소득이면 기본생활에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에 좀 정교하지 않은 이런 점들이 있고 이거는 이제 전 국민에게 다 주니까 오히려 불평등 해소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누진 적용으로 가세를 하면 극복이 될 수 있다 하는데 지금도 이제 한참 논의 중이니까 좀 더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저는 네. 좀 지켜보고 네. 있는 입장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드론이라든지 이런 자동화 설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놀게 되면 이게 소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정도 기본소득을 줘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기본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CEO들도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데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이 시장 경제 질서 자체가 와해되는 걸 염려해서 그런 주장한다는데 나는 뭐 기본소득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오히려 제가 제안한 그 기본 자산이 훨씬 더 맞겠다.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상위 한 자산 10%만 빼고는 대한민국의 대다수 자녀들이 흙수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흙수저로 태어난 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국가가 한 번은 동수저가 금은수저는 안 되더라도 동수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고 적어도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을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냥 벌써 다 돼버렸어요. 그렇게 흘렀어요. 끝으로 많은 분들에게 덕담 한 말씀으로 끝맺죠. 신축년 새해가 됐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데요.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아마 이제 10월쯤 되면 충분하게 백신 양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 의료인들께서 더 봉사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극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022년은 그래도 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이렇게 좀 담담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해야 되는 게 정치의 요체라 하지만 또 저는 그게 한 덧붙여서 저는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정치 요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마음 편안하면서 좀 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에 더욱더 분발하고 노력하고 또 많이 국민과 소통하면서 입법으로 또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관 의원님을 모시고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듣던 대로 들은 바대로 굉장히 서민적이면서 큰 일을 더 해야 할 주인공이다. 막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